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공감을 위해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하식 의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차올라라 떠오를 노란 대월에서 주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진영 면장님께서 직원들과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니까 이 자리가 더 빛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우연히 오늘 여기 여섯 명이 왔지만 또 대업을 하면 우리 저 역대 의원이신 강신환 우리 역대 의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우리 역대 의원님 참석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방도 337호선에 대한 이번 현안사업과 어울러서 장평 초지간 도로 또 대월 소골간 도로 초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건의사항을 좀 이렇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시청에서 국장님, 과장님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이따가 시장님과 질의답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면 함께 잘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서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대월면 여러분은 앞으로 함께한다면 대월면의 발전이 늘 함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도련하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원의 주민과에 대해 자칫 참석하는 경우를 명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진영 원장님과 국민대표님한테 수고하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표창한 시청하신 국민들한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민과에 대화해서 우리 시장님과 대화할 것 같고 민원한 사항들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얘기를 다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시고요. 저는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 있게 있으면 하나하나 챙겨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올해 가시는 청년회를 맞이하고 올해 그리 좋은 힘을 바치하고 올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 시대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하시면 대박나시고 농사하시면 대풍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의회 부의장 김재현입니다. 네, 오늘 바쁜 일 다 뒤로 하시고 대화면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단체장님들과 면민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면 주민과의 대화는 2012 발전과 대화면 발전을 위해서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대화면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 대화면 발전, 2012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의회 운영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이천에 오는 우리 이천시가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또 우리 대월에 온 기업이 주로 많이 있고 또 기업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도기에. 지금에서 또 이제 성남 장원간의 그 육공구도 개통이 되고 또 IC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한익수분의 그 IC 밴드를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월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기 여기 보면 시장님 관심 표명이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시장님도 벌써 여기에 대한 대비적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월이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아파트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그 시정지 그 시민과의 대화를 다니는데 오늘 여섯 분의 의원이 왔습니다. 실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월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왔고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시장님 하시고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일에 의회에서도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잘 될 수 있는 행정을 펴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존경하는 우리 대월면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기업 청년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송웅란입니다. 아, 먼저 그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23년도 대월면은 물론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월면에는 해룡산과 자체 방화 마을이 있습니다. 왕의 전설을 담고 있죠. 이 전설의 기운을 담으셔서 2024년도에는 행복도 온등이고 예, 발전도 온등인 대월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대월면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월면이 가장 온등인 이런 그 원면이 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구의원 박준하 시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8대 의회에서 저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협조해서 그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보내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는 시의원, 노력한 시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주민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셔서 이렇게 시장님과 대화 참석해 주셨는데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의원 이진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갑진년 새해 우리 이렇게 많은 대월 면민들과 인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다 참석을 못할 정도로 대월 면민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이 관심을 이천이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잘 듣고 가서 그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제 시의원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2000